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재활 치료를 통해 일반 학생들과 함께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을 축하하기 위한 뜻깊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충남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는 15년 이상 지속적으로 재활 치료를 받으며 성장한 학생 9명이 대학에 입학해 이를 축하해주고 응원하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병원 관계자와 예비대학생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대학에 입학한 장애 학생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담당자들에게 직접 물어보고 답을 들을 수 있는 토크쇼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충남대 병원은 장애 아이들을 위한 교육과 복지, 의료 서비스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영역에서 자기의 전문성을 살리고 또 장애를 극복하는 그래서 이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런 각 분야에서의 그런 지원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